아마 매년 이맘때면 김장채비에 나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이 김장김치는 소금 농도와 발효 온도에 따라서 그 맛과 질이 달라지는데요. 최적의 상태에서 김치를 발효시킬 수 있는 과학적 원리, 이혜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먹음직스러운 빨간 소를 절인 배추에 쓱쓱 버무립니다. 완성된 김치가 한 포기씩 쌓일 때마다 마음도 든든해집니다. 올 겨울 준비 1년 농사잖아요. 먹는 반찬 중에서 그런 마음이 뿌듯하고 올한 겨울에도 이제 편안하게 지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 덕분에 건강식품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.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이면서 다른 유해균은 사라지고 소금에 잘 견디는 유산균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농도로 배추를 절이느냐입니다. 전문가들은 10% 정도의 염도를 추천합니다. 물과 소금의 비율이 9대 1 정도일 때 가장 활발한 유산균 증식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. 소금 농도가 너무 낮으면 유산균이 아닌 다른 세균들도 증식해서 김치가 이상하게 발효될 수가 있게 되고요. 또 농도가 너무 높으면 유산균 증식이 억제되기 때문에 발효가 지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김치의 발효 온도도 중요합니다. 전문가들은 10도 정도의 기온에서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만큼 김치를 담근 후 실온에서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. 겨울철에 많이 베란다에 김치를 내놓으시잖아요. 그때 온도가 10도씨 정도가 되는데 한 2일 정도,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는 4도에서 6도씨 정도가 되는데 한 5일 정도면 맛있는 숙성 정도인. 또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정도로 유지되는 11월 하순 이후가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알맞게 익혀가며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.